인사람 바람이 들고 내기주가 근데 아까쯤 들어오는 거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거 보니까 에휴 내기주는 사주팔자가 좀 애달프고 고달프고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박시대주 만나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용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용하고 기주님은 원래 사주팔자는 나 같은 사주팔자예요. 목에 염주 매거나 사람들 상대하시고 본인도 나처럼 떠들어야 되는 팔자래 할머니가. 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아우 닭살 돋아 갑자기. 기주님도 나 같은 팔자라는 거는 그렇다 무당은 아니야. 무당으로 불려 먹었으면은 기주님이 만신의 상도 있고 할머니가 따라오셔야 되는데 무당은 아니야. 근본은 우리 기주님은 철학 아니면은 저거 뭐지 요즘 하도 많이 하니까 타로 아니면은 주역 몰라 주역이 먼저 나온 거 보니까 기주님은 사주쟁이야. 아 할머니가 그런 거 사주쟁이래. 어떻게 저도 소름 돋아. 사주쟁이래 할머니가. 어 맞아요. 사주쟁이래. 원래는 애들 그 애들 가해 선생을 그쵸 선생님 소리 들었어요. 가르쳐서 선생하다가 고3 때 아들이 사춘기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냥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딸에도 엄마 일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낮에 이제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 공자 맹자 배우러 다니다가 그 옆에 명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리를 들어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명리가 재밌지.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흘러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 많이 하셨어. 네,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한 게 교수님 소리 들어야 돼 원래는. 아 진짜요? 네. 원래는 기주님 교수님 소리 들어야 되고 선생님 소리 들어야 돼요. 아 교수하고 싶어서. 교수님 소리 들어야 돼요. 예 네, 맞아요. 근데 할머니도 있어요. 이 집이 할머니가 있다는 거는 만심도 있어야 되고 원체 우리나라 같이 누가 불리던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들이던 가중이고 재석 할머니 대암재석 젠재석 옛날에 쪽으로 서씨 가중 또 안동 장씨 가중으로 공들이고 빌던 할머니가 있는데 불사되신 할머니란 소리도 나와. 이 집이 업단지도 모시고 복단지도 모셨고 예바르고 동바르고 공을 들였어. 근데 엄마 할머니네 때에서 무당은 안 나와 이 집은 보니까. 몰라 저를 그렇게 가서 빌어줬는지 어디서 할머니가 빌어줬는지 굿도 하던 집이고 공을 들이던 집이래. 그래가지고 엄마는 만신은 안 나와도 이렇게 누가 명리를 보고 지리를 보고 청간도사 할아버지처럼 선생님 소리 들으셔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교수 소리 나오는 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기주님이 그 운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56, 57에. 네. 박사하고 네. 있어요. 어휴, 박사님이시. 아니, 우리 공부하는 중이에요. 이거 박사님이시지 이제 좀 있으면 박사 되시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일도 섞이게 되니까 당연하죠. 사람인지라. 인생사인데 똑같죠.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기죽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든 해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잘 쓸 수 있을까요? 올해 논문 운도 있고 기준님이 명예 운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년에 57이면은 토끼거든요. 기준님이 논문 쓰고 해서 인정받아서 원래 박수 받는 게 보이고 명예 있는 거고 이 집이 진짜 예, 경사나는 운세예요. 기준님 운세가.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년에 호족 소리 나고 나팔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뭐겠어요. 이 집이 벼슬 대감님이 상도 받는 거고 자의정 대감님, 우의정 대감님. 진사 대감님. 진짜. 양반 대감님 이제 들고 뜨는 거지.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은 기준님이 또 명리를 하셨지만은 원래 박사 소리도 나오고 내년부터 원래는 더 큰 대운이 와요. 57에. 와가 성주라 그래서. 후년 정도 논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논문 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굉장히 멀다. 뼈를 깎고 여태까지 지금 50년 몇 년께 이렇게 하신 인생을 거기다가 써서 만드시고 인정받는 건데 내 인생을. 그런데 걱정도 되고 원래는 남편이 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또 반대를 하셨대? 제가 항상 일을 했으니까 그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적게 먹고 적게 살자. 뭐 그러면 소박하시네. 근데 또 우리 규주님도 정말 힘든 몸을 이끌면서 열심히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 켜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규주님이 그래도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야. 서씨 규주님이 네, 대단하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규주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박시대주님이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하지는 말라고는 했지만은 뒤에서 응원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지금도 기뻐하고 또 우리 대주님도 운세가 그래요? 올해부터 삼재도 끝났고 올해부터 계속 새롭게 바뀌는 운이에요. 우리 대주님도 하늘에서 도우고 땅에서 도와 조상에서도 돕는데 그럼 뭐겠어? 박시대주님도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할 때야 나이로 치면은 그러면은 이 집이 경사나고 좋다는 소식이 이제부터 본인 애들한테 집안으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수전이고 지금은 준비 기간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고 참 힘들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맞는 길인가 어차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골천문 골만문 들겠지. 응? 하면서도 조금 이미 어차피? 하고 있잖아. 네, 막 이렇게 태클이 들어와도 그냥 물리치고 해요. 잘하셔. 못 살게 굴어도 하고 아 정말 못 살게 군다는 일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하긴 하는데 아 제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명예 얻고 있어요. 관 명예를 얻고 싶어요. 이제는 사주에 본인도 명리학을 공부해봤으니까 알잖아. 사주에 뭐 난 명리는 모르니까 뭐 아니요. 천간이든 뭐든 귀인이든 뭐든 하여튼 뭐 써야 되잖아. 벼슬이 이 사주에 벼슬을 하는 사주가 있거나 녹을 먹거나 직업이 참 사주팔자에 보면은 나는 신점이니까 뭐 성을 듣거나 고향을 보거나 이 사람 얼굴의 관상이나 심지어 보이거나 느끼면은 할머니가 따라오거나 귀신이 따라와요. 점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는 방법과 뭐 방구 치는 것도 있지만 신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입으로 나도 모르게 떠드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근데 기주님은 선뜻하게 통명하게 보여. 그게 뭐겠어요? 경사나시고 이름나시고 관직에 오르고 박사가 되고 이름 먹어. 그건 뭐겠어? 축하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주님 지금 하시는 데서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는 거고 기다리고 바라고 또 이 집이 좀 공을 들이고 빌던 가중이 분명해요. 밀양역시 가중에 달성서씨 가중에 양반 가중이잖아. 벼슬하던 가중이고 그러니 자손 중에 누군가가 나와야지. 이름 나고 박사 나고 교수 되고 본인이 그게 또 나온다면이야 충분히 경사하지 뭐. 이 집이 바라고 계셔 조상님들이 나올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오기로. 응? 그게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아, 정말로. 그래서 조상님들 잘 섬기시고 기주님도 공부하시고 하시지만은 뭐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뭐 부처님이든 신령님이든 대우 잘하시고 잘 빌고 하시면 좋은 일 생겨요. 그리고 이제 중년 57에 그 운이 왔어요. 그래서 대박 나누느냐 교수님 소리 듣고. 같아요. 제가 저를 읽는 거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같아요. 다행이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이렇게 그런 건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풀이로 예. 수학 공식 같은 거잖아요. 예, 이게 역학이 맞아. 그거로 뭐든지 전체 지금 말거든 지구의 기운과 구군과 나의 살 운대와 뭐든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사람 운세라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스님이 말해 주시지 전에도. 그게 맞아 있어야죠. 아무리 개인 이운이 좋아도 구군이 막히면은 경기가 호황이 아니면은. 뭐 전쟁이 나거나 기아에 시달리면 뭐 터지겠어요?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지금 하시는 그 업이나 그런 게 먼 미래에서나 그리고 중국에서나 이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시아 쪽에서 하시는 것도 외국에서도 관심도 갖는 거고 분야 중에 하나고 뭐든지 다 있는 거니까 저 건강은 괜찮을까요? 올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작년까지는 많이 지쳐있는 거고 좀 안 좋았고 신경 쓰시는 것도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좀 좋아지고 또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운기가 내년에 또 아시잖아. 토끼가 돌아오잖아. 네, 그리고 시은 일곱에 와가 성주가 왔어. 그런 이제 신나는 수고 좋아지는 수고 나쁜 건 다 지나갔어요. 전체적으로. 돈도 벌 수 있을까요? 하기 명예만 받으면은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또 인맥 좋은 사람들 나하고 인연이 좋은 인연들이 돼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그런 또 그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도와주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귀인보. 그러니 본인은 뭐 재물은 아무리 벌고 싶다 그래도 사주팔자에 우는 돈이야 팔자에 있는 거고 기주님 사주팔자에서 명예를 잡으면 돈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본인도 많이 상대하시고 많이 보고 했고요. 저같이 똑같은데 뭐 아니 돈 많은 사람은 부럽진 않은데 돈 많은 사람 중에서 약간 조금 지저분한 건 싫어해요.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 돈이 그렇게 만들어. 요새를 떨어요, 돈이. 그래서. 그게 그리고 명예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가도 명예 욕을 얻거나 이제 감투를 쓰면 마음이 바뀌고 사주가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거죠. 남편은 괜찮나요? 응. 대주님도 이제 삼재 끝나고 나쁜 건 없어요. 아. 다 지나가셨어. 고생도 많이 했었어 이 집이. 응? 이 아저씨요? 이 아저씨 착해요. 착하고 직장에서도. 근데 신랑은 올해 건강으로 치면 눈병, 시력이 좀 떨어지고 노안, 눈병 같은 거, 눈의 시력, 그리고 신경 쓰는 거, 머리 아픈 거 같은 거나 뭐 머리가 좀 지끈거리고,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건강 중에 올해 운세에서는 머리, 눈의 피로, 안질, 눈의 질병, 눈질병. 그런 거 좀 조심하라는 운세, 운세를 보면. 직장에서는 가장 높은, 행정직에서는 가장 높은 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뇌출혈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뇌출혈. 아, 그래요? 왜냐면 머리 쪽이니까 거기다가 대주님 같은 게 벼슬을 하는 직업이고 네. 닭대잖아. 신경,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해. 예민하죠. 그러니까 신경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같은 사람들은 풍, 그리고 이제 뇌출혈이나 풍 같은 거 그런 게 질병으로 찾아오거나 올해는 엄청 또 먹는데? 술까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올해 심혈관 질환,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잔소리 해야죠. 술 좀 조금 먹고 담배 피면 안 펴야 되고. 담배는 안 펴요. 다행이야. 그 중에 하나를 나 했으니. 말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가 가고 지금 제가 가니까. 맞아. 그럴 사람 있으면 나도 지금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겠는데 아저씨도 닭대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고집이 있고 그냥 냅둬야 돼. 엄마는 엄마대로 기준 대주는 대주대로. 그러니까 서로 특별한 말씀 없이 이제 정년을 잘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건강이죠. 그러니까. 수명장수. 근데 그거는 되게 건강해 보이네. 아유, 자기 관리죠. 건강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뭐 그렇다고 헬스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주님이 술 좋아하면은 당연히 시력과 심신경과 질환 질환이 같이 오잖아.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풍도 일어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점사에서도 이 사람이 올해 머리를 조심하거나 아니면 올해 머리라는 건 뭐겠어요. 뇌출혈 같은 거, 풍 같은 거. 그리고 술 좋아하잖아. 거기 삼재는 끝났다 그래도. 그게 또 언제냐 그러면 동지섣달 겨울 그때 조심해야 돼 아저씨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아이들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몇 살 몇 살인데 애들이? 아이들은 하나는 병자세 27 삼재네. 네 그리고 딸아이는 무인생 25 범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기 앞길 잘 열어갈 수 있을까요? 전 그것밖에 없어요. 옛날에 부모 마음이야 똑같죠 다. 근데 큰애가 27에 삼재니까 뭐 운전하고 다니거나 삼재는 뭐 거리 홍액 뭐 자연재 다 있어. 네네네. 별의 볼게 다 있어서 올해 27 GT 삼재들은 아들이면 조금 답답하거나 운세가 안 좋으니까 시국이 좀 불길하고 그러니까 아기는 건강수나 좀 먼 여행 같은 건 피하라고 좀 얘기하시고 좀 조심시키라고 얘기는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애들이 속을 썩이거나 뭐가 안 풀리거나 그러거나 나쁜 건 없어요. 옛날에 속 많이 썩였으니까. 사춘기 때 그랬다며. 그래서 네. 본인이 직업이 바뀌었고 본인 운세가 바뀌었잖아. 운명이 바뀌었잖아. 진짜 걔네 걔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네? 안 그랬으면 계속 그 일을 했을 그네? 것 같아요. 그게 쥐띠하고 엄마 양띠하고는 살이 꼈잖아. 그렇죠. 원진살 미워하는 살. 내 얘기지만 참 이게 귀신의 좋아하는지 사춘기 뭐 중2병은 뭐 김정은이 와도 못 맞는다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들이 말하는 뭐 귀신이 와도 막 똑같아. 근데 그때는 하는 짓 보면 사고 치는 거 보면은 정말 성인들이 하는 사고를 치고 애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건 귀신의 바람이 맞아. 왜 어른 따라 하려 그러고 또 보면은 이 집도 엄마네 귀신의 바람이 좀 불어요. 분다는 건 뭐겠어요. 뭐 이 집도 공들이고 빌던 가진 것도 기준님도 직업이 나 같은 직업인데 어떻게 안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바람 영향에 아기가 그걸 탔었고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 사주팔자에서도 그런 영향도 꼈었고 그래도 이게 성인이 됐고 27 초년성주도 왔고 올해 삼재지만은 차 조심하셔야 되고 아들은 삼재 때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래도 귀인복이라 그랬으니까 지가 조금 마음 안정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사는 운세야. 자기 앞길 잘 열어가면 전 그거로 돼요. 이제 저만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야 이제 또 운 들어와서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뭐. 감사합니다. 괜찮게 잘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감사합니다. 네.